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 교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 즉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적합한 그런 영어를 말하는 그런 걸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주제는 About Day and Days, Asking About Day and Days. 우리가 어떤 날짜를 얘기할 때 day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뭐 2일, 3일 이게 day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영어로는 day는 days of week. 일주일에 있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보통 day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1일, 5일, 7일 하는 것은 date라고 합니다. 날짜. date of month. day of month 하면은 한 달을 해서 그 중에 어떤 것인가 할 때는 day of month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인가 할 때는 day of the week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몇 월인지, 야, 네 생일이 몇 월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계절을. 너올 겨울 되면은 뭐할 거야? 겨울이랄지, 여름이랄지, 이런 계절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요일이랄지, 날짜랄지, 그 다음에 계절이랄지, 월이랄지 할때 이런 것을 물어보는 표현들과, 그 다음에 이런 걸쓸 때는 전치사가 다 따라 붙습니다. 그럼 어떤 전치사를 쓸 것인가 하는 것. 그리고 날짜를 쓸 때,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 1일이라고 쓸 때, 나라마다 그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뭐 3월 1일 이렇게 쓰죠? 어떤 나라는 완전히 거꾸로 1일 3월 2020이라고 쓰고요. 또 어떤 나라는 월을 먼저 씁니다. 3월 1일 2020이라고 쓰고, 그래서 나라마다 그렇게 날짜를 쓰는 방식이 다른데, 그것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다이얼로그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다이얼로그는 When is your birthday? 네 생일이 언제야?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구성한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네 생일 언제야? When is your birthday? 네 생일이 언제야? My birthday is on September 5th. My birthday, day는 아니겠죠? Day죠. My birthday is on September 5th. 자, 9월 5일이야. When is yours? 네 생일은 언제야? 네 생일은 언제야? Mine is on Friday. 내 생일? 금요일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생일을 물어보면은 무슨 몇월 며칠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금요일이라냐?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 말이야? This Friday. 이번 금요일 말이야? 그랬더니 예, 그래. On July 15th. 지금 July 15th. July 15th 좀 앞에 뭐 13일이든지 12일이든지 그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7월 15일 이번 금요일 날 그게 내 생일이야. Oh, that's my dad's birthday. 그거 우리 아빠 생일인데. 그날이 우리 아빠 생일날인데. That's my dad's birthday. 그러니까 I thought your dad's birthday was in the winter. 그전에도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모양이죠. 네 아빠 생일이 in the winter, 겨울인 줄 알았는데. 나는 네 아빠 생일이 겨울인 줄 알았었는데. 그러니까, no, 아니야. My mom's birthday is on January 1st. 우리 엄마 생일이 1월 1일이었지. 그전에 만나서 이런 생일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 엄마 생일이 1월 1일이라고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A는 그걸 혼동으로 한 것이죠. 아빠 생일이 그땐가 하고. Oh, her birthday is on New Year's Day. 엄마 생일이 새 1월 1일이네. Fun, 재밌잖아. 뭐, fun, 재밌네.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My birthday is on September 5th. My S가 아니고요. My birthday, S는 지우십시오. My birthday is on September 5th.
When is yours? When is yours? Mine is on Friday. Mine is on Friday. This Friday? This Friday? Yes, on July 15th. Yes, on July 15th. This my daddy's birthday. This my dad's birthday. I thought your dad's birthday was in the winter. I thought your dad's birthday was in the winter. No, my mom's birthday is on January 1st. No, my mom's birthday is on January 1st. Oh, her birthday is on New Year's Day. Fun! Oh, her birthday is on New Year's Day. Fun! 자, 이런 대화로는 언제나 파트너를 좀 구해서 롤플레이를 하라고 그랬죠. Hearing, speaking을 한꺼번에 연습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틀리면은 그 틀린 걸 지적을 해서 고쳐갈 수 있으니까 이런 다이아로그 공부할 때는 파트너를 구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누차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A를 해보겠습니다. A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B 역할을 해보십시오. When is your birthday? Mine is on Friday. Yes, on July 15th. I thought your dad's birthday was in the winter. Oh, her mother가 아니라 your mother, her birthday. 어머니니까요. 그 어머니의 birthday is on New Year's Day. Fun. 그녀의 생일이 엄마이죠. 엄마의 생일이 1월 1일이라고. 정월 초하루라고. 재밌네. 예. 재밌네 하는 겁니다. 예. 자, 이제는 여러분이 A를 해 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My birthday is on September 5th. When is yours? This Friday? That's my dad's birthday. No, my mom's birthday is on January 1st. Fun 하셨죠? 예. 그럼 다음 다이아로그를 좀 봅시다. 다음 다이아로그는 When's the due date? 예정일이 언제야? Due는 예정일입니다. 예정일이 언제야? 예정일이랄지 예를 들어서 출산 예정일 또는 마감일, 마감일 레포트를 제출한다면 레포트 제출은 마감일이 언제야? 예정일, 마감일 이것을 due date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When is your sister, when your sister's baby due? 근데 누이의 아기의 출산 예정일이 언제야? 근데 누이 출산 예정일이 언제야? When is your sister's baby due? She's due in February. 그 예정일이 2월이야. 예정일이 2월이야. 그러니까 대충 2월쯤이라는 얘기죠. 정확한 날짜는 지금 많고 2월이야. 2월 중에 날 거야. 그러니까 really? 그래? When in February? 2월 언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 얘기죠. When in February? 2월 언제?
Sometimes in mid-February. 아, 2월 중순쯤. Mid-February is 2월 중순쯤. Early February, 2월 초순쯤. Late February, 2월 하순쯤. Mid-February, 2월 중순쯤. 됐죠? I think she's due under 12th. 아, 내 생각에는 아마 그 출산 예정일이 12일 거야. 아, the 12th, that's a Saturday. 아, 10일이라고? 아, 그거 토요일인데? 그거 토요일인데? How do you know that? How do you know it's a Saturday? 어, 그게 예를 들어서 2월 12일이 더 토요일인지 어떻게 알아? How do you know it's a Saturday? 토요일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I just know Valentine's Day is on a Monday. Valentine's는 좋아하는 남자한테는 초콜릿 주는 그런 날이죠. 우리나라도 발렌타인들 요즘 젊은이들은 많이 합니다. 2월 14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게 며칠입니까? 2월 12일입니다. 토요일. 다음 날이 일요일이고요. 선데이고. 그 다음 날이 보니까 월요일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발렌타인 날이 지금 대화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얘가 아는 것은 발렌타인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발렌타인이 언제니까 2월 14일이니까 2월 12일은 그 전전날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토요일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Oh, are you doing something special on this Valentine's Day? 이번 발렌타인 날에, 발렌타인에 뭐 특별히 할 그런 계획이 있어? Are you doing something special? 뭐 특별한 계획이 있어? No, 아니. But we are going skiing the weekend before. 주말, 그 전 주말. Weekend before는 그 전 주말입니다. 그 전 주말에 우리는 스키 타러 갈 거야. 신나겠죠? 스키 타러 갈 거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When is your sister's baby due? 줄여서 when's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When's. When is your sister's baby due? She's due in February. She's in due February, in February. Really? When in the February? Really? When in February? Sometimes in mid-February. I think she's due on the 12th. Sometimes in mid-February, I think she's due on the 12th. The 12th? That's a Saturday. The 12th? Oh, that's a Saturday. How do you know it's a Saturday? How do you know it's a Saturday? I just know Valentine's Day is on a Monday. I just know Valentine's Day is on a Monday. Oh, are you doing something special this Valentine's Day? Oh, are you doing something special this Valentine's Day? No, but we are going skiing the weekend before. But we are going skiing the weekend before. 네. 자, 이번엔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So,
She's due in February. 'Sometimes in mid-February. I think she's due on the 12th. 'How do you know it's Saturday? How do you know it's a Saturday? Oh, are you doing something special this Valentine's Day? The weekend before 하셨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이얼로그입니다. When can we meet? 우리 언제 만날 수 있어? 우리 언제 만날 수 있어? 지금 뭐 애인끼리 대화를 하는 겁니다. When can we meet for coffee? 우리 커피 언제 만나서 커피 마실 수 있어? 우리 커피 마시기 언제 만날 수 있어? 커피 마시기에는 그냥 커피를 마시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핑계대는 거죠. 우리 언제 만날 수 있어? 하는 걸 핑계대라고 커피 마시기 위해서 언제 만날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Are you available on Tuesday? 상대방 물어봅니다. Available은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나서 그때 만날 수 있다 하는 걸 available입니다. Are you available on Tuesday? 화요일 날 괜찮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화요일 날 괜찮아? 화요일 날 시간이 있어? 이렇게 on Tuesday? Do you mean this Tuesday? Or next Tuesday? 예를 들어서 지금 일요일 날 얘기를 하고 있거나 월요일 날 얘기하고 있거나 하면은 자, this Tuesday? 이번 화요일? Or next 화요일? 다음 화요일? 어떤 거야? Oh, I guess today, Tuesday is tomorrow. 아, 내일이 화요일이지. 내일이 화요일이지. 그랬더니, Tuesday is tomorrow. 내일이 화요일이네. 그러니까, No, I'm working tomorrow. 나 내일 일해. 나 내일 일해. How about a week from tomorrow? How about a week from tomorrow? 그럼 내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다음 주 화요일은 어때? 그 말이죠. 다음 주 화요일은 어때? I'm working next Tuesday. 다음 주 화요일도 일해. 예. Are you available in the evening? 그럼 저녁에는 괜찮아? 밤에는 괜찮아? Sure. 좋지. Let's meet tomorrow evening. 그럼 내일 저녁에 만나자. 내일 저녁에 만나자. It's a date. Yeah, date. 데이트 약속 잡혔다. 그 말입니다. It's a date. 아, 지금 둘이 약속을 해서 우리가 데이트를 하게 됐다. 야, 데이트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When can we meet for coffee? When can we meet for coffee? Are you available on Tuesday? Are you available on Tuesday? Do you mean this Tuesday or next Tuesday? Do you mean this Tuesday or next Tuesday? Oh, I guess Tuesday is tomorrow. Oh, I guess Tuesday is tomorrow. Yes, I'm working tomorrow. How about a week from tomorrow? Yes, I'm working tomorrow. How about a week from tomorrow? I'm working next Tuesday. I'm working next Tuesday. Are you available in the evening? Are you available in the evening? Sure. Let's meet tomorrow evening. Sure. Let's meet tomorrow evening. It's a date. It's a date. 됐죠? 자, 롤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A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B를 해보십시오.
자, when can we meet for coffee? 'Do you mean this Tuesday or next Tuesday?' 'Yes, I'm working tomorrow. How about a week from tomorrow?' 'Are you available in the evening?' 'It's a date.' 자, 이제는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해보겠습니다. A start. Are you available on Tuesday? Oh, I guess Tuesday is tomorrow. I'm working next Tuesday. Sure, let's meet tomorrow evening. It's a date, 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시간을 표현하는 유용한 그런 영어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day하고 date인데요. 날짜 물어보는 겁니다. 날짜 물어보는 거. 이렇게 day라는 건 월요일이니 화요일이니 이런 요일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date는 며칠, 5일이니 7일이니 이 날짜를 물어보는 걸 date라고 합니다. day하고 date 물어보는 겁니다. 그 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로 되어 있죠. 사실은 과거와 미래, 이건 좀 정확하지만 현재라는 것은 상당히 애매하죠. 지금 말하는 순간에 대해 말하고 나면 뭐가 돼? 그건 과거가 되죠. 그러니까 이 현재라는 시간에 폭이 있습니다. 폭이. 그러니까 현재라고 할 때는 as today, 오늘, 지금 이 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현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right now, 이게 진짜 현재죠. right now,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건 past, 과거가 되죠. This week, 더 높게 잡아서는 이번 주, 이걸 현대로 볼 수 있고, this year, 금년. 자, 더 금년 중에는 결혼해야지. 그러면 금년이 현재로 취급을 받는 겁니다. This week, 그 다음에 right now, today, 이런 것들이 현재고요. 그 다음에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죠. 지나간 시간, 예를 들어서 제일 가까운 지나간 시간은 yesterday, 어제죠? 어제. 그 다음에 the day before yesterday, 어제 앞에. 올해를 뭐라고 그래요? 그제라고 그러죠? 그대. 어제, 그제.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그그제라는 말 있죠? 그그제, 3일 전. 그런데 영어로는 그그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그제, 또는 뭐죠? 4일 전, 5일 전, 이제 4 days ago, 5 days ago, 뭐 이건 얼마든지 며칠 전인가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last week, 지난주, 이게 전부 다 과거의 그런 시간들을 표현하는 그런 vocabulary, 단어 또는 문구입니다. 문구들. 그 다음에 future, 미래. 자, 미래는 다가올 시간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미래를 믿습니까?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미래는 사실은 보장이 안 되는 것이죠. 보장이 안 되는데 지금 꼴깍하고 지금 죽어버리면 미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명상하는 사람들은 현재에 살아라. 그 다음에 여기 가장 네 인생에 중요한 것은 현재,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그 미련이랄지, 그 다음에 후회랄지, 그런 걸 해야 하나 도움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미래 내가 어떻게 잘 뭐 살아야지 뭐 계획 세우는 것보다도 현재 시간을 잘 보내는 게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를 잘 보내고 있습니까? 현재 찾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시간 또는 날짜 이런 거에 대해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현재 살아보십시오. 자, 미래를 봅시다. Tomorrow. 그러니까 날짜별로 today에 해당하는 거죠. Today, yesterday, tomorrow. 그 다음에 the day after tomorrow. 오늘은 모레라고 그러죠. 내일 모레. The day after tomorrow.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가 있습니까? 내일, 모레, 글피가 있죠? 글피. 글피는 뭐예요? 삼일후죠. 그런데 영어는 삼일후라는 그런 다른 단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삼일후라고 해야 됩니다. Three days from now. 오늘부터, 지금부터 삼일후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next week, 다음 주에. Next week, next month, 뭐 next year 다 똑같습니다. Tomorrow, next week, next year, next month, 뭐 다 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에 this Tuesday, 자 지금 월요일이거나 하면은 이번 주 오는 그 말이지 coming, 오는 화요일 또는 this weekend, 이번 주말 오는 이번에 앞으로 올 이번 주말. 그 다음에 next week, 그건 after this one, 이번에 주말 말고 그 다음에 주말. 다음 주말, next week,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그 다음 in 2 weeks time, 2주 후에, 3주 후에는 in 3 weeks time, 3주 후에. 그 다음에 month, 어떤 달이 있으면은 early February 그랬죠? 2월 초순에. 그 다음에 mid March, 3월 중순에. late April, 4월 하순에. 그 다음에 early next month, 금방 했죠. 다음 달 초순에. next year, 다음 달에, no, 다음 해에.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갖다가 시간에 축상해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나누는 그 범위가 right now, 그 순간의 시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his hour, 이 시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oday, 오늘일 수도 있고, 또는 this week, 이번 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his month, 더 큰 이달일 수도 있고, 더 큰 뭐가 있었어요? this year, 좀 더 큰 시간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this decade, decade란 D-E-C-A-D-E, decade, decade, decade 하는 게 있죠. 미국은 영어로는 10년 단위를 얘기하는, 우리는 10년 단위를 별도로 얘기하는 그런 단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decade라고 해서 10년 단위를 묶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decade. 그 다음에 100년 단위를 묶는 게 있죠. 100년 단위. 100년 단위는 뭐예요? century. 이번 세기에, 16세기에 하는 century죠. century. 자, 그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Today, right now 하는 것보다 right now 하는 게 좋겠죠? This year, this week, this year, this week, this year, past, yesterday 노래는 있죠? yesterday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yesterday, the day before yesterday, 3 days ago, 그제, 4 days ago, 4일 전에, a few years ago, 수년 전에, several years ago, 한 6, 7, 8년 전에, last week, 지난주에, 그렇죠? future, tomorrow. 우리 인생은 맨날 그 tomorrow의 기대를 걸고 살죠? tomorrow의 기대를 걸고 살면 tomorrow. the day after tomorrow. 3 days from now. next week. And this Tuesday, coming Tuesday, this weekend, coming weekend,
Next week. Next week. In 2 weeks' time. In 2 weeks' time. In 3 weeks' time. In 4 weeks' time. 다음에 mid-month. Mid-February. Early next month. Early next month. Early March. Next year. Next year. 예를 들어서 2025년에 하면 future가 되죠? 그럼 in 2025. In 2025. 2025년에 하면 future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과 같으면은 1900년, 1927년에 그러면 1927. In 1927 하면 과거가 되고요. 금년이 2019년이니까 2019 하면 금년이 현재가 되고요. 됐죠? 예, 이걸 뭐 다 친숙한 거니까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고 혹시 몇 개 새로운 게 있으면은 그걸 반복적으로 read aloud 크게 읽어가면서 읽을 때 이거 보지 말고 읽어야 됩니다. 한번 처음에 봤으면은 예를 들어서 early next month 했으면 또 early next month 또 보고 early next month 자꾸 읽는 것이 아닙니다. early next month 읽었으면요 눈을 감고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early next month 아 다음 달 초순이구나 이렇게 early next month early next month 이렇게 머리에 되뇌이면서 반복해서 이걸 read aloud 큰 소리로 소리를 내서 발음을 하고 읽어야 됩니다. 자 이제 아까는 좀 짧은 시간들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해서 읽고 이제는 season 계절이 있죠. 계절 1년에 어떤 나라는 계절이 없습니다. 열대는 1년 내내 더웠고요. 그 다음에 한대는 1년 내내 뭐 출소주 있죠. 그러나 대개 어떤 데는 또 아열대 같은 데는 사계절이 없고 그냥 건기 우기 dry season rainy season 이렇게 건기 우기만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죠. 요즘 점차의 사계절이 명확하지 않아서 대체 봄하고 가을이 있는가 싶죠. 2개월로 바뀌는 것 같죠. 그냥 금방 더웁다가 금방 춥다 점차 봄과 가을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니까요. 사계절이 있으면은 spring 봄이죠. 만물이 생소하는 만물이 솟아나는 봄 spring 초록색이죠. spring은 그 다음에 summer 여름이죠. 그 다음에 fall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fall autumn이라고도 하고 fall로 하고 가을 winter 겨울이죠. 눈 오는 winter 요즘 그런데 겨울에 눈도 잘 안 오죠. 눈도 잘 안 와요. 그래 겨울 맛이 나질 않습니다. winter 그 다음에 days는 요일입니다. 요일 자 Sunday 잘 아시죠?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됐죠? 여기서 뭐 다 그렇게 하실 분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Tuesday 발음할 때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Wednesday가 돼야 D는 묵음이니까 Wednesday입니다. Wednesday, Thursday. 그리고 요일을 표시할 때는 이걸 줄여가지고 앞에 세자만 S-U-N 같이 세자만 가지고 요일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S-U-N 하면 Sunday이고 M-O-N 하면 Monday이고요. 그 다음에 Tuesday하고 Thursday는 네자를 쓸 때도 있고 세자를 쓸 때도 있습니다. Tuesday를 갖다가 TUE라고 쓰고 점을 찍으면은 이게 화요일이고 TUES라고 써고 점을 찍어도 괜찮고요. 그 다음 Wednesday는 WED이고 목요일은 THU만 써도 괜찮고요. THUR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죠. 이렇게를 쓸 수도 있고 Friday는 FRI Saturday는 SAT 이렇게 약자로 줄여서 abbreviation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뭐 요일은 따라 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month 월이죠.
이것도 뭐 따라 읽을 필요는 없지만은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이렇게 월도 뭐 January 길죠? November 길으니까 이걸 그 줄여서 쓸 때는 JAN만 쓰면 그 January가 됩니다. JAN, January. 이렇게 세 자씩 줄여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June 같은 것은 뭐 한자 줄이나 마나 하니까 어떤 경우는 June만 쓰기도 하고 2를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September도 September 뭐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September 그 첫 자를 따서 SEPT 이렇게 네 자로 줄여서 쓰는 경우도 있고 모두 통일해서 세 자로 쓸 때는 SE, SEP만 써도 September로 표시가 됩니다. 이것은 그걸 갖다 줄여서 쓸 때 달이랄지 그 다음에 요일이랄지 하는 것을 석자씩 쓴다는 것을 뭐 다 아시고 계시죠?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간을 표시할 때 쓰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이 세 가지를 알으시면 됩니다. 첫째 특정한 날, 날짜가 딱 하니 정해진 날을 할 때는 on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my birthday 내 생일은 is on September 7th 내 생일은 9월 7일이야 딱 하니 날짜야 정해져 있죠? 정해진 날짜니까 my birthday is on September 7th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I'll be there on Monday 나 다음 주 월요일에 갈게 이제 오는 지금 원데이는 이제 오는 월요일입니다. 오는 월요일 월요일에 갈게 그럼 월요일이라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I'll be there on Monda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Monday보다 좀 더 큰 거 있죠? 달을 얘기할 때는 in을 씁니다. in 그래서 my birthday is in September 내 생일은 9월이야 날짜로 하면 뭐가 되는데 September 7th 하면은 on이 되는데 그냥 달만 얘기하면은 in을 쓴답니다. My birthday is in September 그리고 좀 더 긴 계절 Spring, Summer를 얘기할 때는 in the를 씁니다. in the I was born in the fall 나는 가을에 태어났어 I was born in the summer. 나는 여름에 태어났어. 됐죠? 자, 특정한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은 on을 쓰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날짜가 정해져 않은 달을 할 때는 in을 쓰고요. 그 다음에 계절을 얘기할 때는 in the를 쓰고요. 됐죠? 그럼 조심해야 될 것은 다음 단어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every month 자, month를 쓸 때는 on을 쓰라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Monday 이럴 때는, 그런데, 매 일요일, I go swimming every Monday, 일요일마다 수영을 간다, 매 일요일 수영을 간다. 이렇게 every가 있거나, Sarah saw a sister last Tuesday. Sarah는, 여자 형제죠? sister를 last Tuesday, 지난 화요일에 봤다. 이렇게 last. 또는 I'll see you next Monday, next month. 다음 달에 보자. Month 하면은 뭘 써야 돼요? I'll see you in next month 해야 되죠? 그러나 이렇게 next랄지, last랄지, every가 있을 때는 전치사를 생략한다. 이건 꼭 외두십시오. 뭐가 있을 때? Every, last, next 할 때는 여기 앞에 쓴 on이랄지, in이랄지, end랄지 하는 전치사를 쓰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 번씩 그 문장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My birthday is on September 7th. My birthday is on September 7th. I'll be there on Monday. I'll be there on Monday.
My birthday is in September. My birthday is in September. I was born in the fall. I was born in the fall. I go swimming every Monday. I go swimming every Monday. Sarah saw her sister last Tuesday. Sarah saw her sister last Tuesday. I'll see you next month. I'll see you next month. 네. 시간에는 이 전치사들이 따르고 on과 in과 in더가 쓰인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every랄지 last랄지 next가 앞에 있으면은 이런 전치사를 안 쓴다는 것을 확실하게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sentence building은 다이얼로그인데요. 그 다이얼로그끼리 짝을 접어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거더고 뒤에 거더고요. 서로 연결된 그런 문장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선 1, 2, 3, 4고 뭔가 보겠습니다. When is your Halloween this year? When is Halloween? 자, 할로윈이 금년에는 언제야? Halloween. Halloween은 뭐예요? 만성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성절. 미국 같은데 11월 1일 날이 만성절. 할로윈은 뭘로 유명합니까? 큰 늙은 호박을 갖다가 눈 파고 코 파고 입 파고 해가지고 거기다 안에다 촛불을 켜놓죠. 그래서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할로윈인데요. 만성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미국보다 하루가 빠르니까 뭐예요? 아마 10월 31일쯤?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Is your birthday in the summer? Is your birthday in the summer? 네 생일이 여름이던가? Is your birthday in summer? Summer는 계절이니까 in the summer죠. Your birthday. Is your birthday in the summer? 그 다음에 When is Lisa's baby? B가 빠졌습니다. Baby due. 리자의 애기 출산의 예정일이 언제야? Baby. When is Liz's baby's due? 출산 예정일이 언제야? When is the deadline for your project? 네 프로젝트 마감일이 언제야? 이것도 due입니다. 마감일이 언제야? What's the date today? 오늘 날짜. Date는 날짜입니다. What's the day today? 하면 무슨 요일인가를 묻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A, B, C, D 봅시다. She's due in mid-June. 6월 중순이 출산 예정일이야. Today is Tuesday, the 27th of June. 자, 오늘 화요일이고 27일이야. 6월 27일이야. 오늘 화요일이고 6월 27일이야. 그 다음에 Halloween is on a Thursday this year. 금년에는 할로윈이 뭐야? 목요일이네. 왜냐면 이건 날짜가 정해져 있고 11월 1일이라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요일은 해마다 바뀌니까요. 그래서 금년도에 할로윈은 목요일이네. No, my birthday is in the springtime. 내 생일은 봄철이야. Springtime, 봄철이야. In the springtime 그랬죠? 그러니까 뭐 잘못 물어봤겠죠? 여름이냐 겨울이냐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봄이야. The deadline is early next year. 마감일이. Deadline 마감일입니다. It's early next week. 다음 주 초야. 뭐 다 찾으셨죠? When is Halloween this year? 이번 주 할로윈은 언제야? 뭐예요? Halloween is 뭐 밑에 할로윈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할로윈이겠죠. Halloween is on Thursday this year. 금년에는 목요일이네. Is your birthday in the summer? 네 생일이 여름이던가? 아까 보였어요. Spring 나왔죠? No, my birthday is in the spring. 또는 spring, springtime, summer, summertime, summertime 하는 노래도 있죠. Summertime, springtime. When is Liz's baby due? Liz의 아기 출산 예정일이 언제야? She's due. 그 출산 예정일은 in mid-June, 6월 중순이야.
When is the deadline for your project? 네 프로젝트 마감일이 언제야? 어? 마감일이 언제야? The deadline. Deadline 밑에 나왔으니까 뭐 당연히 그거겠죠? The deadline is early next week. 다음 주 초야. What's the day today? 오늘이 며칠이지? 그랬더니 그냥 날짜만 말하면 되죠. Today is 27th of June 하면 되는데 친절하게도 뭐까지? Today is Tuesday. The 27th of June까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떤 말과 어떤 말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을 알면은 시간이나 날짜나 요일이나 계절 같은 걸 표시하는 걸 좀 한번 연습을 해본 겁니다. 자, 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complete dialogue. 다이얼로그가 있는데 그 다이얼로그에 어떤 질문을 할 테니까 그 질문에 적절한 답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서 써놓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걸 지금 정지를 시켜놓고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뭐 노트에다 써도 괜찮고 말로 써도 괜찮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죠? 제가 한번 뭐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지금 정지를 시켜놓고 하거나 그 다음에 다 이 강의를 들은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서 하거나 이렇게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Is your book coming out this year? 네 책이 금년에 나오냐? 지금 책을 쓰는 모양입니다. 그래, Is your book coming out this year? 네 책이 금년에 나와? 그럼 뭡니까? 금년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Yes, it is 하면 됩니다. Yes, it is. 그런데 Yes, my book coming out this year. My book is coming out this year. My book is coming out this year. 그렇죠? No, it isn't. It isn't coming out this year. 오늘 금년에 나오지 않나? It'll be coming out next year. 내년에 나올 거야. 그 다음에 What day is New Year's Eve on? 금년에 New Year's Eve는 12월 말이죠. Eve, New Year, 1월 1일의 전날, Christmas Eve, Christmas는 12월 25일이죠. Eve는 그 전날, 24일, Eve, 전날. What day is New Year's Eve? 금년에는 이런 새해 전날, 금년 마지막 날이 어떤 요일이지? 그 말이죠. It's Friday. It's Saturday. 아무거나 뭐 안 하면 되죠. It's Saturday. The New Year's Eve this year. This year is an Friday. Second day. 됐죠? 이것은 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on을 쓴 겁니다. 다음, When is your sister coming to town? 자, 언제 네 누이가 이 마을에 오는데? 우리 사는 곳에 언제 오는데, 언제 와요? Maybe she'll come on next Sunday. She'll come next Sunday. 그러면은, 오늘 붙여야 됩니까? 안 붙여야 됩니까? Next는 안 붙여야죠? She'll be here next week. 다음 주에 올 거야. 이렇게. 다음, when is it supposed to snow? Supposed to. 그럴 거라고 짐작이 된다고 말이죠. 언제 눈이 올 것 같아? 언제 오늘 그랬대? It's supposed to snow when? Tomorrow. 어? Tomorrow. 그 다음에, 그러면, on Monday. 그 다음에, next Monday 하려면, on 빼고, Next Monday 하면 되겠죠? When is your birthday? 이건 뭐 아주 간단히 맨날 묻는 질문이죠. My birthday is 뭐예요? Me. My birthday is September the 14th. 저는 9월 14일입니다. 제 생일이. 예. 예를 들어서 My birthday is January 1st. 아까 어떤 여자들 생일 얘기할 때 물어봤죠. 내 생일이 1월 1일이다. 어떤 사람이 생일이 1월 1일인 사람이 실제로 있는데요. 그 사람은 생일을 찾아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설날이기 때문에 그날 따로 잔치를 하는데 생일 잔치를 따로 할 수가 없어서 맨날 자기 손해본다고 She always complains. 맨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도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매칭하는 걸 한번 다시 해봅시다. 이제 질문하고 답변을, 질문과 답변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먼저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Do you have time? Do you have time은 뭐예요? 시간을 가지고 있냐? 시간을 가지고 있냐?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이게 시계 있나 물으면 너 지금 몇 시냐? 몇 시냐를 물어볼 때 What time is it? 하지 않고 너 시계 있냐? 너 시계 있냐? 너 시간 지금 몇 시인지 아냐? 하는 걸 Do you have time? Do you have the time? 이라고 Do you have the time? Do you have time은 나하고 뭐할 시간이 있느냐고 Do you have time은? Do you have the time은 지금 몇 시인지 아느냐? 몇 시냐? 하는 거고요. 예,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야?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야? Is it time to go now? 어, is it time to go now? 우리가 지금 가야 할 시간이야? Is it time to go now? 지금 가야 돼? 어. Are we on time? 자, 우리 안 늦었나? 시간에 맞게 왔나? On time. 시간을 지켜서 왔다 하는 거예요. Are we on time? 우리가 다 시간 제대로 왔나? 늦지 않게 왔나? Am I early? 아, 나 너무 빨리 온 거야? Am I early? Am I late? 나 늦은 거야? Am I early? 나 빨리 온 거야? 너무 빨리 온 거야? 그러니까 자 이쪽을 봅시다. No, you're on time. 아니야. 시간 맞춰왔어. 시간 맞춰왔어.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Am I early? 나 너무 일찍 왔나? 그러니까 No, you're on time. 아니야. 시간 딱 맞춰서 왔어. 그러죠? 그 다음에 12:15 그냥 다 빼고 It is 12:15 다 빼고요 그냥 12:15 12시 15분이네 그럼 뭘 물어보면 그렇겠습니까 What time is it? 어머 12시 15분? 어머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Yes, we are late 그래 우리 늦었어 우리 늦었어 뭐라고 질문하면 그러겠습니까? I say time to go now. 지금 가야 돼. 그러니까 그래 우리 늦었어. 그러겠죠? I say time to go now. 그래 우리 늦었어. 빨리 가야 돼. Sorry I don't. 미안해요. 내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말입니다. 사실은 앞에 뭘 물어봤을 때 Do you have the time? 할 때 Sorry I don't. Yes I do. It's 12:15. 예 알아요. 지금 12시 15분이에요. 이렇게 답변하겠죠? 그 다음에 Am I early? Am I early? 나 너무 빨리 온 거야? 너무 빨리 온 거야? No, you're on time. 아니야, 정확히 왔어. 제 시간 맞춰서 왔어. 제 시간 맞춰서 왔어. 그 다음에 Are you on time? No. Are you on time? Are we on time? 우리 시간 맞춰서 왔어. 그러니까 Actually, we are a few minutes early. 우리 사실은 좀 언제? 좀 더 빨리 왔어. 4번하고 2번이 맞겠습니다. 빨리 왔어. 여러분들 이렇게 무엇과 무엇이 연결되는가를 한번 잘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날짜 쓰는 거. 마지막으로 날짜 쓰는 걸 좀 공부할 텐데요. 날짜 쓰는 걸 미국어고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다른 유럽하고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미국은 어떻게 쓰느냐면은 달을 먼저 씁니다. 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3일 2020 January 3rd, January 3rd, 2020. 2020년 1월 3일을 그렇게 씁니다. 이렇게. 또는 요일까지 쓰자면 Friday, January 3rd, 2020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 간단히 표시하는 방법 있죠. 01/03/2020. 이건 뭐예요? 1월 3일 2020년. 그러니까 제일 처음이 달이고, 두 번째가 날짜고, 세 번째가 연도입니다. 그런데 연도 쓸 때, 그냥, 19, 우리, 2019년을 19라고 쓰죠? 20년은 20이라고 냈습니다. 위에 아포스트로피가 있어가지고, 아포스트로피 20,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대시를 쓰기도 하죠? 01-03-205은 2020년, 뭐예요? 1월 3일. 이게 미국식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미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얘기할 때, 독일 사람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 얘기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일 끝에서부터 날짜 쓰고, 3 or 3rd, 3rd of January. 그러니까 1월 3일. 이렇게 2020. 2020년 1월 3일. 이렇게 씁니다. 요일까지 쓰려면 Friday, 3 January 2020 or 3rd of January 2020
이렇게 하고요. 이걸 간략하게 쓸 때는 030120이죠. 030120. 미국 같으면 이건 뭡니까? 3월 1일. 2020년 3월 1일이죠. 그런데 유럽 사람들한테는 이거 왜 뭐예요? 3월 1일. 2020년 3월 1일입니다. 나 똑같이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030120 하면 이건 뭐예요? 3일 1월 20년. 2020년 몇? 1월 3일입니다. 미국 같으면 뭐고 3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대개 어떻게 씁니까? 우리나라는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서로 나가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나라는 어디에서 작은 거에서 큰 거 쓰면 날짜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월 쓰고 연 쓰고 또 큰 것이 뒤에 오죠. 그런데 우리는 큰 게 없습니다. 2020년 3월 1일 제일 작은 날짜가 뒤에 오고요. 나라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으로 하고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표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죠. 편지를 쓸 때도 예를 들어서 030120 이렇게 썼을 때 지금 자기가 편지를 쓰고 그건 지금 누구한테 보낼 때 유럽으로 보낼 때는 2020년 1월 3일이란 말이고 그걸 똑같이 그렇게 써보내면 미국으로 보내면 그 사람도 뭐예요? 3월 1일이라는 거네. 이거 왜 엉터리로 썼나? 이렇게 오겠죠? 그러니까 나라를, 지역을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적절한 날짜 표시를, 날짜 표시 순서를 기억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좀 어떤 에러가 있는데 틀린 게 있는데 한번 틀린 걸 좀 고쳐보라는 겁니다. 뭐가 틀렸나 한번 보십시다. I have basketball at Wednesday. At Wednesday, 뭐예요? 수요일에 나 basketball 할 거야, 농구 할 거야. 나 수요일에 농구 할 거야, 그 말이죠. I have basketball at Wednesday. 자, 이렇게 요일 앞에 s를 쓰던가요? 아까 날짜나 요일이 정해져 있으면 뭘 쓰라고 그랬죠? on을 쓰라고 그랬죠? on. I have basketball on Wednesday.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We are going swimming over the weekend. Over the weekend. 자, 이 주말에, 뭐 할 거다? 수영을 할 거다. 주말이 딱 정해진 날짜죠? 정해진 날짜에. 그럼 뭐예요? Over the weekend이 아니라 on the weekend. 그러겠죠? We are going swimming on the weekend. 주말에. 주말이 이제 뭐 이틀이긴 하지만은,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We are going swimming on the weekend 이렇게 얘기합니다. I call home all Saturday. 매 토요일마다 나는 집에 전화를 걸어. 매 토요일을 갖다가 얘기할 때는 뭐예요? Every Saturday 그래야 되죠. 그런데 지금 내가 이번 주 토요일에 전화를 걸겠다 하면 뭐예요? I call home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On Sunday겠죠? On Saturday, I'll call home on Saturday. 올이 아니라요. 만약에 올 같은 의미를 쓰려면 올이라고 않고 every라고 그러는데 every Saturday 그러면 I call home every Saturday. 그때는 뭐가 없어요? 예, 이런 전치사가 없죠. I call home every Saturday. 그다음에 you'll get a bill every either month. 너 이런 청구서를 받을 건데 every either month 매달 한 달 건너뛰어서 우리가 격월이라고 그러죠. 격일, 격주, 격월, 격년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격월을 갖다 영어로 얘기할 때 every either month가 라고 하지 않고요. every other month라고 합니다. 3월, 그다음에 4월, 그 other month 5월. 그렇게 3월, 5월 그 다음에 6월 건너뛰고 7월 이렇게 이걸 every other month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we can start on the 5 of June. 이게 뭐예요? 5라는 게. 5 of June. 5월, 6월 5일이라고 뭐 해야 돼요? The 5th 그래야죠. The 5th. TH 해야죠. The 5th on the 5th of June. 오는 맞죠? 왜냐면 딱 날짜가 정해진 거니까. You can start on the
5th of June. 저 밑에 희미하게 답을 써놨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 이 답을 보지 말고 한번 해보시던지요. 한번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basketball on Wednesday. I have basketball on Wednesday. We are going swimming on the weekend. We are going swimming on the weekend. I call home on Saturday. I call home on Saturday. 다음에 you'll get a bill every other month. Every other month. 자, you can start on the 5th of June. You can start on the 5th of June. 됐죠?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운 걸 좀 정리를 해보시고 여러분이 이걸 한번 생각을 해 reflection 되돌려 생각해 보잔 말이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한테 can I? 하고 질문을 해보십시오. Can I ask and respond about a special date? 어떤 특별한 날에, 그래서 생일날이랄지, 발렌타인이랄지, 또는 뭐예요? 화이트 데이도 있죠? 화이트 데이. 화이트 데이는 언제입니까? 2월 14일이 이제 발렌타인이죠? 그, 이제, 남자가 초콜릿을 받는 날이고, 이제 이건, 화이트데이는 일본 애들이, 일본, 그, 과자 회사들이 만든 그런 날입니다. 화이트데이. 그건 이제 한 달 후에, 3월 14일, 왜 남자만 받냐? 그러면, 남자들이 여자한테 주는 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술로 만들어 놓은 날입니다. 화이트데이가.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날에 관해서 질문을 하거나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When is your birthday? 네 생일 언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 yes, September 5th. 됐죠? 다음에 schedule a date with order. Schedule a date with order. 날짜를 갖다가 쭉 하니 어떤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할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날짜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e a variety of time, response for day or date. Use a variety of time response for day or date. 아, 날짜나 요일을 할 때 다양한 그런 방법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미국식으로 답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식으로 답변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use proposition이라 pre. pre, r입니다. pre, preposition, prepositions of time correctly. 시간에 관련된 그런 전치사를 잘 쓸 수 있는가요? 이번 시간에는 세 개 배웠죠? 날짜가 정해졌을 때는 on. 그 다음에 뭐가 정해졌을 때? 날짜가 정해지 않은 달일 경우에는 in September. 그랬죠? 그 다음에 계절을 얘기했을 때는 in the winter. 그랬죠? 그 다음에 write the date in a variety way. 날짜 쓰는 것을 갖다가 날짜 쓰는 것을 with, without abbreviation. 예를 들어 Sunday, Monday, Tuesday, January, February, March 뭐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또는 날짜를 쓸 때 2020-03-01-2020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그런 쓰는 방법도 있었죠. 그 다음에 요약해서 쓰지 않으려면 뭐예요? January the 3rd 이렇게 쓰거나요. 그 다음에 the 3rd of January 라고 쓰거나 이게 그러니까 나라마다 좀 쓰는 방식이 달랐죠. 그걸 확실히 이해를 해서 자기 상대방이 누군가에 따라서 적절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대화의 주제로 떠오르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완전히 이 내용을 마스터하셔서 you'll have a nice dialogue, nice communication, 즐거운 영어 대화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